둘이 만난 지 너무 얼마 안 됐다 이번에는. 어. 한 4개월 만에 봐야지 정상인데? 일주일 안 됐지? 일주일이 뭐야? 어디야? 반주일도 안 됐는데 어딘지 몰라. 문제야. 어딘지 몰라. 어디를 가야 되는데 어딘지 몰라. 여기는 남경포 수유공항 일로만. 아, 수소수 타는 데가 수유공. 내가 아는 데가 서울고일까? 여기였어. 내가 오려고 하던 데가. 아, 웃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시연하고 계신다. 내가 그래서 저거 설명을 아이언맨 들으러 오셨구나. 네, 아이언맨이라고 그랬어. 아이언맨? 맞아요. 아이언맨처럼 생겼어요. 네. 어. 안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어, 그런 거 아니에요? 뜨거우면 안 되죠. 응. 아니, 나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사실은 이게 뭔가 하고. 요거예요. 여기 있고 이거 두 가지가 있어요. 프리미엄하고. 요거는 스탠다드고요. 프리미엄은 골드색이거든요. 아. 근데 지금 여기 이런 사람 데려다. 이거 피부 트러블 좀 있는 사람. 아, 형부로 할까? 남자도 돼? 남자도 되겠지. 남자는 없네. 남자 피부는 좀 억센가? 아니야, 내가 이거 할래? 그러면 어, 남자 할 있다. 걸? 남자. 남자 있다. 직원 아닐까? 짠. 야, 너랑 나랑 지금 어. 네, 그 한국에서 만들어오기 때문에 안에 품질 보증서는 다 이게 들어 있고요. 한국말로. 네, 한국말로 되고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보증서 가지고 계시면 네. 1년 동안 워런티가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네. 하시는 동안에 저에게 알려주시면 뭐 제가 다 고쳐서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다 해드릴 수. 망가질 확률도 있을까요? 망가질 확률은 제가 이따 다시 뒤에 설명해드리겠지만 망가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다른 특별한 테크놀로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세 가지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는 네. 네, 이게 프리미엄, 그다음에 블루는 없는데 스탠다드. 그러려고. 블루는 없는데. 아, 이게 이제 커버라서 프리미엄 스탠다드 라이트 있고요. 네. 안에 보시면 거기에 대한 효능들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자세히 넣어놨고 실제 한국에서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후기로 사진을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스킨케어도 가고 이거를 하시겠지만 이거를 보통 얘기할 때 LED 마스크라고 얘기해요? 네, LED 마스크라고 합니다. 이제 LED가 저희가 이제 빛을 내고 있는데 스킨케어 가셔도 지금 다 LED로 네, 그걸로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LED라는 것은 나사에서 한 30년 이상 썼기 때문에 첫 번째는 부작용이 없는 그냥 빛으로 하는 테라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프리미엄 네. 한국에서는 지금 강소라가 이제 나와서 강소라 연예인이 나와서 열심히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사용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커버가 3D 되어 있고요. 이거 TV나 그럴 뭐 어디 봤지 이런 거 연예인들이 응? 나는 그런 사진 봤었어. 근데 봤었는데 미국 와서 미국에는 지금 이제 5월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온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되죠. 이런 거가 여러 회사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는? 한국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지금 여기 미국에는 처음 들어왔습니다. 처음 들어온 이유는 거예요? 여기에 갖고 있는 이제 기능 때문에 그러는데요. FDA 등록이 돼야 되고 메디컬 의약 그런 걸 다 패스한 네, 거예요? 패스가 지금? 다 등록됐고요. 뭐 수입하는 저희들조차도 그게 등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게.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로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네. 여자분들이 지금 뭐 LED나 뭐 저희가 생각하는 스킨 제품들이 많이 집에 있지만 이제 가장 이제 안 사용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귀찮은 거잖아요. 네. 뭐 한번 먼저 발라야 되고 또 네. 끝나고 뭐 해야 되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거치대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닫아 놓을게요. 아니 그래서 나는 또 분명히 설명해 줄 건데 미리 질문. 이 안에 뭐를 덕지덕지 바르고 이거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바르셔도 됩니다. 그냥 생얼로. 생얼로 그냥 태안을 다 마치시고 집에서 이제 쉬기 전에 씻고 쓰고 20분. 네. 씻고. 그걸 봤단 말이야, 너는? 씻고 바르고 쓰고가 아니라 그냥 씻고 쓰고. 네. 씻고 쓰고. 아, 진짜요? 네. 그냥, 진짜요? 네. 아무것도 안 바르시고. 나는 그 부분이 사실은 믿어지지가 그런데도 효과가 있다고요?
이유는 뭐냐면 나 열심히 페이셜 하고 있는데 여자분들이 화장품이나 바르시면 그게 이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시잖아요. 네. 그건 말 그대로 빛이 못 들어가게 우리가 말하는 진피까지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함인데 거꾸로 이 LED 라이트나 근적에서는 진피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피부가 당연히 다 오픈이 되어 있어야 오픈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로션이나 크림을 바르지 마시고 말고.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이마 쪽에 이렇게 그냥 불을 손만 대시면 센서 초록색이 되면 네. 손바닥으로 하신 게 좋습니다. 네. 아~ 이건 이제 그다음 모드고요. 한 번 더 누르시면 아~ 세 번째 모드. 이거 네가 한다며 핑크는. 그럼 한 번 더 누르시면 꺼지고. 꺼지는 겁니다. 네. 한 번 한 번의 종류마다 20분씩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제 빨간색은 빨간색 LED 라이트가 근적외선이 같이 나와서 우리가 말하는 기미, 잡티, 그다음에 주름, 나야, 피부를 나. 다시 한번 살려주시는 역할을 나야, 해요. 나, 이건 나야. 그리고 여자분 약간 홍조도 있어. 홍조도 있어? 네, 맞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하시기 위해서 이걸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20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꺼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눌러서 할 수 또 눌러서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저희가 얼마를 권하세요? 이거를 20분 하는 거 말고 40분이 한다고 효과가 더 좋아질까요? 자주 쓰면 효과가 훨씬 더 자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 번에 뭐. 이 세 가지를 다 해도 돼요? 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욕심꾸레기. 네. 네, 근데 이제 그럼 시간이 너무 기시니까 이거를 한 번에 다 쓰는 것보다 이제 피부가 계속 노화가 되니까 매일매일 쓰신 게 제일 중요하세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그래서 recommend 하기로는 여기 아무도 없는데 20분은 일주일에 있는데 3회. 일주일 3회. 일주일 최소 3회는 꼭 쓰시는 게 효과가 좋고요. 네. 내가 매일 쓰시게 되면 효과가 더 빨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똑똑하신 분들은 질문하시겠지만 프리미엄과 스탠다드가 가격이 틀린데 거기서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안에 들어있는 LED 라이트 질문을 네, LED 라이트 훨씬 더 많아서 효과를 훨씬 더 빨리 보시는 거예요. LED 라이트 많아요? 네네. 파장수가 다른 네, 파장수가 다른 겁니다. 또 공부 열심히 했구나 아까. 프리미엄은 690개, 스탠다드는 500개, 일반적인 190개. 아까 말씀하신 많은 제품들은 LED 라이트 100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백이랑 이런 우리가 피부를 다시 재생해 줄 수 있는 기능까지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다를 것 같아. 이거는 충전형인가요? 네, 충전형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우리가 유니버설 삼성 안드로이드로 그냥 아무거나 충전하셔도 됩니다. 충전을 한번 하시면 5회에서 6회는 계속 쓰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뒤에 이게 탈부착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데는 이제 이게 와이어리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돌아다니시죠. 주부님들이 집에서 그냥 쓰시고 돌아다니실 수 있게끔. 가족들이 다 심장마비 걸려. 네, 집에 이제 강아지 있는 데는 처음엔 강아지가 짖는데요. 네, 두 번째부터는 안 짖습니다. 진짜 그렇겠네. 네, 그래서 세 번째는 핑크. 이건 이제 여드름 있으셨거나 흉터 있으신 분들을 다시 재생을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이거 생각하십니까? 갖고 가면 올리비아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요즘에 여드름 때문에 걔를 어디를 데려갔더니 블루라이트를 해주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LED 기술은 벌써 스킨케어나 피부샵에서는 다 쓰고 있는 기술. 그러게요. 그래서 파란색을 해놓으시면 이제 피부가 많이 이제 컴다운 되는. 내가 어디를 데리고 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올리비아 뭐 여드름 때문에 그럼 블루라이트 하죠. 소비자들 다 알아요 요즘에는. 네네네. 네. 그래서 사용하시면 나보다 더 잘 알아 사람들이. 누구나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부작용은 있냐? 없습니다. 전자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임산부도 쓰셔도 되고 이거 피부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안 쓰. 지성인 모공이 큰 남자가 쓰면 어떤 라이트를 놓고 쫙. 어떤 라이트를 놓고 써야 될까요? 빨간색으로 쓰시면 아저씨가 쓰 빨간색? 네. 빨간색으로 쓰시면 모공이 좀. 그러니까 이 원리는 뭐냐면요. 진피 안에 있는 세포들을 피부 세포들 다시 탱탱하게 다시 살려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피부가 다시 쫌쫌하게 촌촌하게 이제 쪼그라들기 때문에 모공이 넓으신 분들, 특히 여드름 상처 있으신 분들 형부한테 얘기해 볼까? 같이 써봐 부부가. 네. 아니 그 사람이 썼다 내가 쓰면 기름이 묻어 있을 것 같아서 싫어. 네. 이 안에는 이제 닦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이제 와이비나 클리닉스 같은 거 쓰시면 되고요. 누가 더 젊어지나 한번 해볼까? 해볼까? 네. 비포 앤 애프터 아주 자신 있을 것 같은데 피부가 젊으신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피부가 젊으신 분일수록 훨씬 더 효능이 빨리 옵니다. 피부가 젊은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어릴수록 훨씬 더 효과가 빨리 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처 나면 올리비아가 제일 빠르겠죠. 상처 나면 우리가 재생되는 데까지
빨리 재생이 안 돼, 회복이 안 되라고 하시는 것처럼 맞아요. 그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여기 뭐가 여드름 같은 게 피부 스킨케어 제품을 잘못 쓰면 여기 여드름이 이제 그렇죠. 한두 개가 막 나는데 네네. 이 자국이 안 없어지는 게 네네네. 나이가 드니까 그 자국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럴 때는 뭐 무슨 라이트? 그럴 경우에는 마지막에는 핑크 라이트. 핑크 라이트. 네, 좋습니다. 이거 커밍 페이퍼를 항상 봐야 되겠다. 네. 또 그러시잖아요, 여자분들 이제 자고 일어나면 이제 비계 자국 안 없어진다고. 네. 예전에는 세수하면 없어졌는데. 아, 없어져. 네, 오전 중에도 안 없어져. 너도 그런 거지? 나도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빨간색을 먼저 20분 쓰시고요. 그다음에 내가 또 추가로 하고 싶은 기능들을 추가로 쓰시는 게 아 그렇게도 해도 많... 돼요? 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두 배로 하면 막 피부가 불편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이제 그러실 경우에 있는 현상들이 뭐냐면 어떤 분은 여드름이 조금 더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안에 이제 숨어있던 것들이 시간 지나면 어차피 나올 거였는데 LED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계속 쓰셔도 사용이 없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쓰기 전에 뭘 써야 되냐 그게 아니라 그러게. 사용하신 후에 세안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수분 크림을 많이 발라주시면 돼요. 수분 크림. 왜냐하면 이제 피부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그 세포는 90% 이상이 물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밥을 줘야 되면 이제 열로 얘네들이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 밥을 채워주려면 수분이 필요하니까. 아까 저분한테 잠시 여쭤봤는데. 네네.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혹시 후끈하고 뜨겁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뜨겁냐고 그랬더니 저분이 아니요 안 뜨거워 네, 그러시는데 뜨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LED 라이트 말씀드린 것처럼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나사나 지금 현재 있는 의사들이나 피부과에서 쓰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얘는 충전이 되는 한 계속 되나요? 아니면 라이트가 우리 전구 담화처럼 라이트가 가나요? 그렇죠. LED 라이트는 시간이 5만 시간이에요. 5만 시간 이상 쓰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장부에 기록을 하면서 몇 시간씩 썼나 한번 해볼까? 뭐 하루에 세 번 써도 한 시간이니까 그럼 5만 일을 쓰셔도 돼요. 내가 죽으면 야 죽여줘도 되겠어. 너 우리 집에 와서 이거 한 20분씩 하고 가. 응? 이거 여러 사람이 써봐야 되겠다.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 뭐 스킨 제품이나 이런 건 나만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 돈을 쓰시지만 이건 이제 온 가족이 다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게. 아니 진짜 이거 하나 있으면은 지금 내가 언뜻 형부가 제일 마루타로 쓰기가 좋겠다 생각했는데 형부 쓰고 올리비아 여드름이 있으니까 올리비아 쓰고 내 피부 여기 이렇게 된 거 쓰고 괜찮겠네. 타 제품들은 이렇게 눈하고 코하고 입이 개방이 안 돼 있어요. 아이고. 쓰는 동안 되게 불편한 거죠. 아, 답답해.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요 그림은 이제 저희가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3세대 모델로 이제 업그레이드 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뚫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제 이거 쓰시면서 텔레비를 보셔도 되고 뭐 셀폰을 보셔도 되고 LED 라이트인데 눈 떠도 되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아, 내가 앞으로 집에서 무슨 비디오를 찍고 막 이걸로 하고 나오면 사람들이 막 심장이 뜨끔뜨끔 하겠네. 이거 쓰고 찍으면 되겠다. 이거 쓰고 채팅하시면 되지.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사용 방법은 진짜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네. 20분 쓰시고 또 한 번 더 하고 싶다 쓰시면 되고요. 충전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거 파란 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없을 경우에는 빨간 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꼭 수분 크림을 많이 많이 발라주시면 됩니다. 네, 그게 주의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네네네. 네, 제가 꼭 써보고 네, 비포 앤 애프터를 네.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좋은 근데 운전하면서 쓰세요. 네. 아 운전하면서 아 그것도 방법인데 올리비 아침에 데려다 주면서 여기 이제 클로어가 있으니까 이걸로 이제 앞에 겉면이랑 다 닦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안 되는 이유가 우리 몸에 이제 자체적으로 전기가 있잖아요. 사람 전에 전기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센서로 작동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때문에 사용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손님 미리 와서 써보시던데 여기 와서 좀 무료 체험하고 가면 조금 더 사람들이 언제든 오셔도 예, 언제든 좀 오셔도 생각을 아 생얼로 네. 아니 진짜 생얼로 와서 이거라도 좀 해보고 네. 그러면 알 것 같아. 그냥 네. 이거 고가의 제품을 그렇죠. 그냥 사기에는 네. 그렇죠. 어려울 것 같아. 이거 스탠다드예요. 약간 까마니까 여성용으로 저희가 또 빨간색으로 프리미엄으로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언제든 오시면 언제든 네. 사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아, 그리고 끝나고 이런 것도 좀 네. 바를 수 있게 네, 해놓으셨네요. 네. 일부러 메이크업 하고 온 사람은 지우라 그러고 되어 있고. 아 그렇군요. 네. 뿌듯한 마음으로 박스를
홀랑 들고 가시는 노마님. 다음에 우리 집에 올 이유가 생겼다 너. 이거 마스크 쓰러. 너 항상 생얼로 다니잖아. 그건 문제도 아닌데. 아니야, 나름 화장하는 거야. 지금 한 거야? 그럼 눈썹도 그렸는데. 여기가 윌셔하고 버질인데 요 뒤에 타겟이 생겼어요. 그리고 저 뒤에 병원들 있는 건물 있고 저기 잘 안 보인다. 저기 내가 갔던 데가 입구에서 바로 왼쪽에 노마의 요청으로 우리는 명동교자에. 갑자기 나도 명동교자에 오래간만에 온다. 어서오세요. 좀 늦게 와서 손님이 다 빠졌다. 많이 넓어. 그래서 나 완전히 꽉 찬 거는 못 봤지만 그래도 항상 여기는 사람이 많지. 점심 때 오면 항상 꽉 차. 꽉 차 있어. 이거 아니면 이거? 근데 이거는 검정색. 디자인이 어떤 거냐는 거지? 나 이렇게 생긴 거 봤는데 이번에 놀스럼 랙 가가지고 이거 뭐야? 레베카 민코프야? 근데 여미미의 문제네. 지퍼가 이렇게 된 거. 이게 더 편하게 생겼다? 이건 지퍼고 이거는 뒤에서 호무줄. 끈을 잡아당겨. 안전하게 이거가 안전한 거 같고 이 지퍼는 안전하나? 누가 뒤에서 쑥 열 수 있나? 나는 모양은 이것도 좋고. 왜냐면 이런 게 은근 안 편하거든. 그래? 프라다, 옛날 프라다 배낭이 그렇게 생겼거든? 이거. 무게가. 어머, 너 옷 샀니? 이거 좀 됐는데. 어머, 나 이거 처음 봐. 겨울에? 작년 겨울에 샀나? 근데 옷은 공주인데 왜 검정이야? 이거 세일해서 산 거야.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아, 또 선택의 여지가 뭐 있었으면 네가 핑크색을 샀겠어? 아니, 핑크색은 안 샀어. 핑크색은 아니지. 이야, 맛있겠다. 너 쫄면 안 나왔을까? 아니, 나왔어. 쫄면. 쫄면 하고 기다리고 있어. 쫄면의 비주얼을 좀 보여줘봐. 뭐가 필요해? 식초. 쫄면에 식초 넣어? 새콤새콤. 새콤새콤? 새콤한 걸 좋아합니다. 아니, 물냉면도 아닌데 식초 넣는 거 처음 봤어. 나는 쫄면의 면발이 이로 잘 안 끊어져서 잘 안 먹지. 아, 이거 젊은 사람들이 먹는 거야. 그래, 너 어리다. 침 나오겠다, 야. 식초까지 넣고. 양 되게 많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사리까지 시키는 사람들 있잖아. 진짜? 아, 게다가 그 고추장이 여분이 되게 많은 게 되게 맵겠다. 안에 비벼서 나와. 아, 야, 고구마만 있어도 침 나온다. 무하게 먹니라고 지금 그러지? 내가 칼 있는데 잘라줄까? 칼이. 맞나? 아, 맛있는 거 먹자니까는 쫄면 먹겠다고 그래서 내가 참기름 향도 나고. 참기름 향도 나? 그러면 나도 이제 일단 나는 비빔국수. 아, 이 비빔국수는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면발이 얇구나. 나도 침 나온다. 나도 한번 잘라야 될 것 같아. 비빔국수가 아니라 킹냉면이냐? 그러니까 그 뭐지? 메밀국수나 그런 거 하는 그 면발로. 빨간색 양념이 엄청 많아. 그냥 갑자기 속이 쓰리려고. 먹기도 전에. 맛있어? 나는 너무너무 매운 게 먹고 싶으면 이제 불라 까르보나라를 먹어. 난 그런 거 먹으면 다 먹는 거. 너 그거 맵잖아. 이거? 이 정도 괜찮아. 아주 매운 거. 이 그거 아주
아직은 안 매워? 안 찍어요. 근데 이거 매우면 이거야. 뭔데? 응? 뭔데? 여기 찰스 한국아 사람들이 불량품이면은 얘기를 막 하더래.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매워요. 엄청 매워요 막 그러더래. 어 그렇게 매워요? 사람들이 딱 피똥싸요. 그래서 내가 맞아 안 먹어봤어 불량품이면. 까르보나라는 괜찮아. 까르보나라? 그건 뭐야? 블락볶음면 까르보나라. 아~ 먹을만해. 너를 위해서 빨간 고추장을 반만 넣어줄게. 이제 와서 마스크 하고 더 먹고. 훨씬 먹은 거 아니야? 맵지 않고 그냥 맛있다. 양념이 안 매워. 나는 너무 빨갛게 무시무시하길래 매운 줄 알고. 불닭볶음면 그런 맛 아니야. 그 닭 색깔에 비해서 그 닭 안 매우니까 크룩크룩 잘 막히네. 면도 나는 딱 좋아. 난 쫄면보다 이게 좋아. 아, 잘 먹었다. 아, 여기 양이 줄었어. 아니, 반밖에 안 먹고 그래. 내년에 캘리포니아 살면서 아침, 저녁으로 추워가지고, 아까 보니까 송산발을, 헤딩을. 근데, 달력상으로는 지금 여름이잖아. 지금 여름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음식은 또 막 이렇게 새콤달콤하고 막 이런 게 먹고 싶어. 자, 오늘은 로마의 추천 메뉴 쫄면과 나는 비빔국수를 잘 먹고 또 보자. 네 달 후 말고 4주 안에 보자.